이게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 또 공간 관리 업무를 했던 공직 공무원 중에 이런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하고,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다제 불찰입니다. 제가 좀더 세밀하게 살피고 또 경계했어야 마땅한데 그게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어차피 이게 관련 감사 수사기관들의 수사 감사가 이미 개시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는 물론이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립니다. 나는 자신감이 없어. 나는 자신감이 없어. 너무 자신감이 없다고? 엄마 성희가 발언하는 거 보면 자신감 없는 사람 같진 않아. 자신감의 여왕이야? 어. 당당함의 아이콘 아니야. 어차피 뭐 형동생도 버겁겠다.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 아이, 그럼요, 형님.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 미친놈의 어, 왜요? 도라이 새끼야, 어? 인터넷 방송인지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쳐 겨들어와? 이 새끼 도라이 새끼 아냐, 완전히. 뭐? 구독과 좋아요?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 이거 아주 정신 나간 새끼야, 형님. 죄송합니다, 형사님.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라니까. 아닙니다, 형사님. 너는 새끼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 뭐? 진실? 야, 네가 기자냐?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 형사님. 와씨, 말은 잘해요, 이씨.